안녕하세요.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에 나와 있는 진가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작물은요, 최근 생산량이 급증해서 많은 가공식품으로 재탄생하고 있는 작물인데요. 제 뒤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는 게 다 콩입니다. 이렇게 흔하디 흔한 콩을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요, 최근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영양분도 갖게 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효능들 그리고 어떤 반응들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실 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진가입니다. 저는 지금 평창의 농촌진흥청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제가 오늘 나온 이유는요, 오늘 만나볼 작물이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이 제일 사랑하는 밥,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하는 게 바로 면이잖아요. 그 면 재료 중에서 풍미가 살아있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작물인데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날씨가 오락가락한 날에 학생들은 공부하느라 예민하고 어머님들은 아이들 챙기느라 또 예민하시고, 그럴 때 이 면 재료를 드시면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예민함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작물 바로 메밀인데요. 메밀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주실 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가입니다. 제가 이번에 다녀온 곳은 강원도 평창에 위치한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 농업연구소에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 식품계를 이끌고 있는 농촌진흥청은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 주민들을 위한 농식품의 첨단 산업화, 더욱 발전된 작물들을 소비자들이 접할 수 있도록 6차 산업화도 진행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주산업, 그리고 농가인들의 농업 경영비가 줄어들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는 곳인데요. 이렇게 대단한 곳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흔히 접하는 감자가 이곳에서 재탄생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다양한 첨단 연구를 거쳐서 탄생한 감자, 과연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요. 컬러 감자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근데 박사님께서 네. 감자를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좀 특별한 감자라고 듣고 왔어요. 네, 네. 어떤 감자인가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것은 일반 감자하고는 좀 다른 컬러 감자가 되겠습니다. 보라색. 아, 컬러 감자라고 하셨는데, 근데 솔직히 감자는 쪄서 먹어도 맛있고 네. 구워서 먹어도 맛있고 튀겨도 먹어도 맛있는데 네. 좋은 효능들이 있는지 저는 왜 이제 한 걸까요? 제가 또 환절기마다 목이 진짜 자주 붓거든요. 네. 오늘 밤에 딱 감자 갈아서 목에 대고 있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컬러 감자는 피부 미용에도 아주 좋은데요. 미백 효과와 잔주름 제거 효과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서 감자팩으로 사용하시면 뛰어난 피부 미용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녁에는 자기 전에 감자팩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